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수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같이 햇님 날림,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책 내용을 가지고 재미난 인형극도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선생님은 인형극단 친구들이라는 곳의 대표를 맡고 있고 많은 곳에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 위해서 인형극 공연과 또 인형을 만드는 일 그리고 또 인형극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만든 작품이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제목이 뭐냐고요? 피노키오 인형극이에요. 2학년 친구들은 한번 12월 달에 배우게 될 거니까 한번 꼭 잘 살펴보세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같이 햇님 달림 동화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인형극으로 이것을 만들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 햇님 달림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직접 인형을 만들고 그리고 또 간단하게 공연을 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책을 잘 읽고 보면서 우리 친구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 책 소개를 한 다음에는 우와, 여기 아주 뭐가 있어요? 이야, 오, 여기 이게 뭐예요? 어흥하는 거. 어흥하는 게 뭐죠? 고양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맞아요.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야, 여기에서 그림자 인형극을 보여줄 거예요. 자, 이제 기대 많이 해보세요. 그럼 우리 먼저 우리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햇님 달림 이야기는 많은 책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많이 좋아하나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또 많이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 깡총깡총, 엉금엉금, 토끼와 거북이? 그건 이솝우화잖아요. 그래,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중에는 토끼와 자라의 용궁 구경. 그래, 그것도 우리나라 옛 이야기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소가 돼버린 소년의 이야기. 황소가 된 돌쇠라는 이야기도 있지요. 그래요. 우리 옛 이야기에는 아주 해학적이고 또 권선징악적이고 재미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 으뜸 이야기라고 본다면 선생님은 이 바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를 추천해요. 너무 재미있고 또 교훈도 있고 감동도 있는 이야기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책은 비룡소에서 나온 책이에요. 김미애 선생님과 최정인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아우, 책이 아주 멋지죠?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옛날 깊은 산골 오두막 집에서 홀어머니가 어린 오누이를 키우고 살고 있었어. 친구들, 오누이가 누군지는 알죠? 그래, 오빠와 여동생이에요. 어머니는 남의 집에 가서 방아도 찧어주고 밭도 메주고 손이 닳도록 일했어. 그래도 겨우 입에 풀칠이나 했지. 젠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와, 여기 이 넓은 등판에 가진 게 이게 누굴까요? 어둑한 고갯길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앉아있지 뭐야. 호랑이는 커다란 앞발을 들고 으르렁거렸어.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우와. 똥 마려요. 방에서 놀아. 똥꼬리내 나면 어쩌려고요? 그럼 마루에서 놀. 얘들아, 거길 어떻게 올라갔니? 하늘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저희를 살려주시려거든 성한 동화줄을 내려주시고 저희를 죽이려시거든
썩은 줄을 내려주세요. 뒤따라온 호랑이도 하늘을 보고 빌었어. 하늘님, 나를 살리시려거든. 뭐지? 무슨 줄을 내려달라고 말할까? 어떻게 하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 창의적인 생각이네. 에스컬레이터를 이야기소로 들어가 볼까요? 하늘님, 나를 살리시려거든 썩은 줄을 내리고, 나를 죽이려거든 성한 줄을 내리시오. 어때요? 우리 해와 달이 된 오늘 해님 달님 동화책 잘 보았죠? 자, 그런데 와, 이 옆에 뭐가 있다 그랬죠? 이야, 우와, 바로 여기서 그림자 인형극을 보여줄 거예요. 이야, 오, 여기 지금 뭐가 서 있어요? 오, 호랑이가 움직이고 있네. 야, 인형개들아, 너희들 인형극 보고 싶니? 내가 보여줄까? 알았어. 그럼 내가 보여줄게. 자, 이거는 호랑이인데, 호랑이가 그림자로 나오는데, 아, 그림자 앞으로 한번 나와볼까요? 호랑이 그림자. 이야! 오, 우와. 우리 친구들, 그림자 인형을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본 적 있어요? 아, 처음 본다고요? 그래요. 이야, 여기 보면 이렇게 장치가 있어요. 이걸 누를 때마다 호랑이 고개가, 이야, 움직이고 있지야. 우리 친구들 이런 거 만들어보고 싶어요? 아, 이건 조금 어려운데 요거보다 조금 쉬운 거 우리 다음 시간에 만들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다른 인형도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건 누굴지 한번 친구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누가 나올까? 오! 이야, 이건 누굴까요? 어? 안녕? 나는 오빠야. 만나서 반가워. 오빠 인형이었어요. 그럼 또 누가 나올까 인형극 속에서? 이번엔 짠! 안녕? 나는 여동생이야. 만나서 반가워. 우리 재미난 인형을 같이 보자. 이번엔 또 어떤 인물이 나와야 될까? 우리 친구들, 인형극을 하려면 먼저 어떤 인물이 나올지 생각을 해야 돼요. 등장인물이죠. 호랑이가 나왔었고, 또 오빠도 나왔고, 여동생 나왔고, 또 제일 중요한 거, 머리에 떡광주를 이고 가는? 그래요, 엄마도 나와야 되겠죠? 우리 엄마는 짠! 이들 안녕? 내가 머리에 이고 있는 게 뭐니? 그래, 맛있는 피자? 햄버거? 그래요, 맛있는 떡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떡을 전해줄 거예요. 엄마가 떡을 아이들에게 잘 갖다 줄 수 있을까요? 궁금하지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인형극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동화책 이야기와 또 인형극은 또 어떻게 다를지 우리 잘 생각해 주세요. 왜냐면 동화책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인형극은 짧은 시간 안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함축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인형극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 거니까 등장인물을 어떻게 할지, 또 어떤 이야기로 만들지, 나만의 햇님 달리 이야기를 여러분이 만드는 거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인형극을 한번 지켜볼게요. 자, 인형극 속으로 큐! 어린이 인형극 햇님 달림. 옛날 한 옛날 깊은 산속 초가집에 어머니와 우누이가 살고 있었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과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박수도 크게 쳐주시고 인형들이 물어보면 대답도 크게 해주세요. 알겠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린이 가족 인형극 해님 달림 박수! 더 크게 박수! 또리야! 순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 아줌마가 누군지 아세요? 또리와 순이 엄마예요. 그런데 우리 또리랑 순이 봤어요? 어머, 어디에서 봤다고요? 어디에서 봤다고요? 또리야! 순이야!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같이 좀 불러주세요. 시작! 또리야! 순이야! 엄마 부르셨어요? 엄마! 아니, 얘들아, 어디 있었니? 엄마, 우리 여기서 술래잡기 놀이하고 있었어요? 아니, 술래가 누구였는데? 엄마, 엄마잖아요. 엄만 그것도 모르셨죠? 그랬구나. 자, 얘들아, 여기 있는 우리 가족들께 인사해야지. 알았어요. 어린 여러분, 저는 똘똘한 똘이에요. 제 이름은 순이에요. 반갑습니다. 아이, 어머, 박수 좀 쳐주세요. 잘했다. 그런데 얘들아, 엄마가 어디를 좀 다녀와야겠다. 엄마, 어디 다녀오시려고요? 엄마, 어디 가세요? 엄마가 말이야, 저 산 넘어 박씨 아저씨 댁 잔치 일 도와드리러 다녀와야겠다. 엄마, 엄마 가지 마세요. 순이야, 엄마가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떡 가지고 올 테니 오빠랑 사이좋게 놀고 있으렴. 알겠지? 엄마, 그래도 가지 마세요. 엄마 없으면 무서워요. 순이야, 걱정하지 마. 오빠가 있잖아. 오빠가 더 무서워. 뭐라고? 농담이야, 오빠. 엄마,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그래, 얘들아. 그런데 요즘 아주 무서운 호랑이가 산마을을 돌아다닌다는데 어? 엄마 아닌 다른 사람에겐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알겠지? 알았어요, 엄마. 또리야. 네. 순이 잘 돌봐주고 있어요. 알겠지? 싸우지 말고. 네, 엄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그래. 엄마 다녀올게. 순이야, 엄마 다녀올게. 엄마! 엄마 간다!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오빠, 엄마 빨리 돌아오실까? 순이야, 엄마 일 마치시면 금방 돌아오실 거야. 정말? 그럼. 오빠, 그럼 우리 뭐하고 놀아? 얘들아, 우리 뭐하고 놀면 좋을까? 얘들아, 뭐 재밌는 거 없니? 아, 그래. 우리 술래잡기 놀이하며 놀까? 좋아, 오빠. 자, 그럼 우리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정하는 거야. 알겠지? 오빠, 오빠가 술래해. 야, 아까도 오빠가 술래했잖아. 흥, 그럼 나 운다. 나 울 거야. 아, 야, 알았어, 순이야. 그럼 오빠가 술래할게. 알았어, 오빠. 오빠 저쪽 나무 뒤에 돌아서 있어. 알았어. 자, 자, 그럼 이제 샌다. 빨리 숨어. 알았어, 숨는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빠, 너무 빠르잖아. 알았어. 장난이었어. 이번엔 천천히 할게. 빨리 숨어. 알았어, 숨는다. 무궁화 꽃이 폈습니다. 오빠, 나 정말 울 거야. 알았어. 이번엔 정말 잘할게. 자, 자,
잘 숨어야 돼. 알았지? 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찾는다. 찾아라. 숨었냐? 숨었다. 어? 어? 얘들아, 순이 어디 숨었어? 뭐라고? 어디 어디? 아, 저쪽 밑에 숨었다고? 알았어. 그럼 나도 숨어야지. 찾아라. 오빠 찾아라. 숨었다. 오빠 찾아라. 오빠. 오빠. 어? 오빠가 어디 갔지? 얘들아, 우리 오빠 어디 갔어? 뭐라고? 어디 어디? 어디? 오빠 어디 갔어? 오빠 나 울 거야. 오빠. 야, 오빠. 여기 찌롱. 오빠 나 울 거야. 미안해 순이야. 오빠가 장난 좀 했어. 오빠, 다시는 그런 장난하지 마. 무서웠단 말이야. 알았어, 순이야. 자, 이제 그럼 우리 뒷곁에 가서 놀까? 그래, 오빠. 그런데 오빠, 엄마는 언제 오실까? 순이야, 엄마 일 마치시면 금방 돌아오실 거야. 정말? 그럼, 자, 어서 가자. 저 배고픈데 나가볼까? 그런데 얘들아, 나 밖으로 나가도 될까? 나 별로 안 무서우니까 무섭다고 울면 안 돼. 알겠지? 저 밖으로 나간다. 아흠.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냐? 아, 맞다. 인형극 보는 꼬맹이 친구들이지. 그래, 얘들아. 나 하나도 안 무섭지. 나 사실은 가짜 인형 호랑이야. 근데 얘들아, 뭐 좀 먹을 거 없냐? 배가 무지 고픈데. 잠깐만. 저기 또 누가 오는 소리가 들려네. 저 빨리빨리 아무나 나타나라. 내가 꿀을 꺼게 해줄 테니 말이야. 자,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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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어머나, 밤이 너무 늦었네. 좀 전에 일이 끝났으니 우리 아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린이 여러분, 똘이랑 순이가 이 엄마 많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자, 어서 가자. 어머나, 호랑이다. 어머머, 무서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줌마, 아줌마. 왜 그러세요, 호랑이님? 아줌마. 아니, 왜 그러세요, 호랑이님? 아줌마, 어디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게 무슨 냄새예요? 어머나, 죄송해요, 호랑이님. 제가 좀 전에 방귀를 뽀뽀뽕. 죄송합니다, 호랑이님. 아니야, 이 방귀 냄새 말고 뭔가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얘들아, 이게 무슨 냄새지? 뭐라고? 아, 고소한 떡 냄새. 그 들고 있는 건 뭐요? 이건 우리 아이들 똘이랑 순이랑 줄 떡이에요. 아, 떡. 나 떡 무지무지 좋아하는데. 아줌마, 왜 그러세요? 아줌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야, 너희들 좀 크게 해줘. 알았지? 떡 하나 주면. 아니, 이건 우리 아이들 줄 저녁이에요. 아니, 그럼 아줌마가
잡아먹힐 거야? 어, 그럼 하나만 드세요, 호랑이님. 자, 여기. 알았어, 알았어. 자, 빨리 줘. 자, 여기. 이야, 아싸. 맛있는 떡. 나는 맛있는 떡이 너무너무 좋아. 아유, 맛있다. 가자. 어휴, 다행이다. 떡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어서 다음 산고기를 넘으러 가자. 자, 뛰어가자. 또리 엄마는 다음 언덕을 향해 달려갔답니다. 과연 또리 엄마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호랑이 없지요? 자, 어서 가자. 호랑이다. 아, 좀 뭐. 왜 그러세요? 떡 하나 주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아니, 호랑이님. 아까 떡 하나 드렸잖아요. 나 무지 배고파. 떡 줄 거야, 안 줄 거야? 어휴, 그럼 호랑이님 하나만 드세요. 알았어, 알았어. 빨리 내놔. 여기 있다. 저 먹자. 아유, 맛있다. 난 떡이 너무 좋아. 들어가자. 어머, 이를 어째. 이제 떡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두 고개가 남았으니. 자, 어서 가자. 도리 엄마는 다음 고개를 향해 뛰어갔답니다. 도리 엄마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자, 어서 가자. 어머나, 호랑이님, 왜 또 나타나셨어요? 아줌마, 알면서. 왜 그러세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롱. 아, 알았어요. 여기, 네? 여기 있어요, 호랑이님. 아, 그래, 여기. 가자. 아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지막 떡까지 먹어버렸으니. 자, 어서 빨리 달아나자. 이제 마지막 고개가 남았어요. 호호, 큰일이에요. 없지요? 어머나! 호랑이님, 왜 또 따라 나왔어요? 아줌마, 떡 하나 주면. 호랑이님, 아까 떡 다 드렸잖아요. 에? 뭐야, 떡 없단 말이야? 네, 호랑이님. 에, 그래? 그럼 뭐 할 수 없지. 그럼 호랑이님, 전 이만 가도 되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왜 그러세요? 알았다. 이빨 몇 개 썩었나 봐달라고요? 아이 참, 그게 아니고. 왜요? 아줌마. 네? 아, 내 입속으로 들어오라고. 아니, 뭐라고요? 아, 배가 고파서 아줌마 잡아먹어야겠다. 안 돼요. 끝났다. 얘들아, 나 잘했지? 잘했지? 뭐라고? 잘 안 했다고? 아니야, 잘한 거야. 잠깐, 집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다 그랬지? 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린다고 했지. 그러면 말이야, 내가 엄마 흉내를 내고 가서 돈이랑 순이랑 잡아먹어야겠다. 가자. 어흥.
이런 이런 못된 호랑이가 엄마를 꿀꺽 삼키고는 아, 또 아이들마저 해치려 하네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오빠, 너무 밤이 늦었어. 엄마 오실 시간이 한참 지났어. 순이야, 엄마 금방 오실 거야. 오빠, 나 배고프단 말이야. 엄마가 맛있는 떡 가지고 오실 거야. 조금만 참자. 얘들아, 엄마 왔다. 오빠, 엄마 왔대. 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얘들아, 엄마 왔다잉. 엄마야, 엄마. 아니야, 목소리가 이상한 것 같은데. 저기요. 왜 그러냐? 우리 엄마 목소리와는 좀 다른데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 감기 걸려서 그렇지. 오빠, 엄마 감기 걸려서 그렇대. 아니요, 뭔가 이상해. 저기요, 손 좀 보여주세요. 알았어. 자, 그럼 내 손 여기 있다. 자. 어? 손에 털이 많네? 우리 엄마 손은 고운데 왜 이렇게 손에 털이 많이 있어요? 아, 소나무 입이 붙어서 그런 거야. 오빠, 엄마래. 아니야, 가만. 그래, 이건 순이야. 밖에 있는 건 호랑이야. 어? 호랑이? 그래, 순이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해. 알겠지? 알았어. 자, 그럼 조용히 도망가는 거야. 알겠지? 어, 알았어, 오빠. 야, 빨리 문 열라니까. 아, 알았어요. 금방 문 열어드릴게요. 야, 빨리. 알았어요. 오빠, 빨리 도망가자. 알았어, 순이야. 하나, 둘, 셋.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 가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네. 에이, 그냥 내가 들어가야지. 하나, 둘, 셋. 에잉! 에잉! 어? 가만. 여기 있던 애들 어디 갔어? 이런, 어디 숨어버렸나? 에잉, 좋아.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힝, 기다려라, 여 꼬맹이들아. 아흥! 오빠, 어떻게 해? 순이야, 정신 바짝 차려야 해. 그래, 순이야, 우리 나무 위로 올라가자. 자, 어서 올라가자. 영차, 영차. 순이야, 나무 꽉 잡고 있어. 알았어, 오빠. 에? 에? 아니, 이 꼬마들이 어디 갔지? 오빠, 진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모르나 봐. 아니, 저 꼬맹이들 나무 위에 있잖아. 이런, 들켰다. 오빠, 걱정하지 마. 어? 저 호랑이는 여기 못 올라올 거야. 아, 그래? 아, 가만 있어봐. 아, 저렇게 높은 나무에 어떻게 올라가지? 아, 얘들아, 거긴 어떻게 올라갔냐? 어, 여기 올라오려면 그러니까 아, 그래, 기름을 바르면 돼. 아, 그래, 그래, 기름. 기름을 바르면 되겠구나. 너희들 눈을 딱 걸렸어. 기름 가지러 가야지. 기름 가지러 갑시다. 기름 가지러 가야지. 기름 가지러 갑시다. 에? 어디에 있나, 기름이? 아, 기름 여기 있다. 자, 기름을 바르고 올라가면 되는 거야. 올라와 봐라. 저 그럼 기름을 바르고 잘잘잘잘잘잘잘잘 됐다. 자, 올라간다. 하나, 둘, 셋. 됐다. 아이고, 공댕이야. 아유, 미끄러워서 안 되잖아. 아이고, 공댕이. 아무리 기름을 많이 발라도 소용없을걸. 도끼로 찔러서 올라오면 될 텐데 말이야. 뭐
뭐라고 도끼? 어, 순이야,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어? 어떡해 오빠? 그럼 그렇지, 도끼로 찍어서 올라가면 되겠다. 그렇지 얘들아. 자, 알겠다. 자, 도끼 가져올 동안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 도끼 가지러 가야지. 도끼 가지러 갑시다. 도끼 가지러 가야지. 도끼 가지러 갑시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이다. 어떡하지? 아, 그래. 하느님, 하느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들을 살려주시려면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그냥 죽게 하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하느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빠, 어? 저기 저기 동아줄이 내려오고 있어. 우와, 정말. 순이야, 꽉 잡아. 알았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저 여기 도끼 가지고 왔다. 자, 이제 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에이, 뭐라? 아, 근데 저기 위에 있던 꼬맹이들 어디 갔지? 얘들아, 저기 위에 있던 애들 어디 갔냐? 뭐? 하늘로 올라갔다고? 아니,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어? 뭐라고? 아, 하느님께 동화줄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나도 동화줄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느님, 하느님. 그러니까, 그래, 그래. 하느님, 하느님. 저에게 아이들을 잡아먹도록 동화줄을 내려주세요. 아주 아주 튼튼한, 뭐더라? 아주 아주 튼튼한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아, 빨리요. 으아, 동아줄이다. 저 이걸 잡고 올라가자. 자, 올라간다, 올라간다. 자, 으아. 이리하여, 오너이는 하늘에 올라가 햇님과 달님이 되었답니다. 어린이 인형극 햇님 달님 여기에서 모두 끝! 와, 우리 친구들 인형극 재밌게 잘 봤어요? 그래요. 우리 그림자 인형극으로 인형극을 지켜봤답니다. 자, 오늘 인형극 본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직접 인형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우리 도서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어요. 그러면 그 재료를 잘 친구들이 준비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재미난 우리 만들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즐거운 시간 함께 해줘서 고맙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인형극단 친구들의 김성수 선생님이었습니다. 친구들 모두 모두 안녕.